안녕하십니까. 문톨란TV입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서울 교육감 선거, 그 다음에 군수, 구청장 선거 네 곳이 있죠. 그래서 전부 다섯 곳에서 치러지는데요. 이게 이제 지역 어떤 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아니다 보니까 군수선거, 구청장 선거가 엄청나게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재명, 조국 또 한동훈 세 대표의 어떤 뭐 성적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걸려 있다 보니까 미묘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국민의힘에서 자체 여론조사 분석을 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인천 강화, 그 다음에 부산 금정구청장, 여기는 이제 여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남 곡성, 전남 영광은 이제 야당의 텃밭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더욱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미묘한 관심을 모으고 있고, 특히 이제 전남 곡성과 전남 영광에서 야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호남의 플랜 B가 과연 작동할 것인가, 이재명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불신감도 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플랜 B가 과연 작동할 것인가, 이 부분과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단 그 한동훈 대표도 강화로 첫 출격을 했는데, 지금 강화에는 4명의 후보의 대진표가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박용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한현희, 그 다음에 김병현 후보도 민주당에서 탈당했어요. 이게 묘하게 지금 이제 여권도 표가 나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후보가 갈려있고, 야권도 갈려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곳에 가가지고 안상수 후보를 세게 비판했죠. 당의 어떤 그 경선 기회가 있는데 왜 그런 걸 발질 않고 그냥 탈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출마를 하느냐. 복당 불허다. 종래 이거 소신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강화, 이 지역은 이제 보수의 텃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접전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당대표까지 나가서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더욱더 표심이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안상수 후보가 완주할지 이것도 좀 불안하다고 봅니다. 자기가 이제 좀 진행되면서 결국은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에 의하면 안정적으로 무난히 박용철 국민의힘 후보가 이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설령 안상수 후보가 일부 가지고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체 분석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밝히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 최근에 밝힌 바에 의하면 이 텃밭 강화에서 선거 승리로 당내 리더십을 확실히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좀 국민의힘 후보가 어떤 경우에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상당히 강하게 암시하는 그런 그 발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금정에서는 지금 또 흥미로운 것이 국민의힘의 윤일현 후보, 민주당의 김경지,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류재성 후보, 요 세 명이 지금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 사이에서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서 신경전이 고조가 되고 있어요. 단일화에 대해서 협조하라 뭐 이러고 있고, 또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비난하고 사퇴하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조국이라든지 이재명 사이에서 갈등의 골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둘은 조만간에 깜방에 갈 그런 자들인데, 도대체 이들이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사법 리스크가 심각한 이 자들이 왜 이런 식으로 지금 갈등을 벌이면서 이러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조국 입장에서는 호남이, 지금 호남에서도 붙고 있는데, 호남이 뭐 이재명 니 거냐, 민주당 니 거냐,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도 지금 단일화, 사실상 단일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 부분에서 또 그럴 거예요. 조국 입장에선 이재명이나 민주당한테, 왜, 재명이 니가 왜 부산을 넘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지난번에 총선 때 우리가 그 지역구를 민주당 엄청나게 밀어줬는데, 우린 지역구가 하나도 없는데 뭐 여기를 왜 넘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조만간에 대법원 선거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이제 자신의 뭐 서울대 동기 이용구 판사하고 뭐 얘기가 되고 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과거 이거 권순일이 이재명과 그 야합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으리라는 뭐 보장도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감옥에 들어갈 땐 들어가더라도 아마 이 조국혁신당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들은 이제 비례대표만 득실득실하는데 지역구에서 군수라도 구청장이라도 만들어 놓고 들어가겠다. 아,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부산에서 지금 보면은 단일화가 안될것 같은데. 자, 부산에서 과연 득표가 얼마나 올 것인가? 이것도 보겠다는 것 같아요. 깨질 때 깨지더라도 부산에 연고가 있는 조국에서 내놓은 그 후보가 얻는 표,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내놓는 후보가 얻는 표 중에 어느 쪽이 좀 높은지 경쟁하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뭐, 보면은 조국이나 이재명이나 한채 양보 없이 지금 전남은 물론이고 부산 검정에서도 붙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체 분석 결과에 의하면은 국민의힘은 지금 일단 부산과 인천에서 텃밭에서 무난한 승리를 지금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 수성이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여기서 승리하게 되면 당정 지지율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여기서 반전을 꾀할 수 있다. 이런 거 기대감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관계자가 조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여유가 있다. 그래서 저 강화와 검정에서 지금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후보가 여유 있게. 그러나 아예 마음을 놓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보름 남았는데 어떤 일이 생겨 또 어떻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정말 긴장을 좀 하고 있다. 자, 이런 그 반응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부산 검정으로 또 출격을 해서 특히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해서 그다음에 김민석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세력들은 부산 엑스포도 안 되라 안 되라 저주하는 이런 발언을 했던 세력 바로 그들인데 김민석이 요새 뭐 그냥 입에서 오물 쓰레기를 막 내뿜고 있죠. 김민석이가 국민의힘이 부산을 위해서 한게 뭐가 있냐? 자기들이 뭐 금융도 뭐 했냐? 민주당이 하겠다 뭐 이래가면서 이게 황당한 얘기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지적을 했듯이 산업은행 이전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게 민주당이고 이재명이고 김민석이에요.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도 저주성 발언을 그 퍼부었던 세력들이 바로 민주당 이재명입니다. 이 김민석이고 이런 자들이에요. 여기 대해서 세게 비판했습니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 당사자가 김민석 아니냐라면서 대놓고 딱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을 해가지고 맞아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서 우파 지지층들 전통 텃밭에 있는 유권자들이 더욱 국민의힘 쪽으로 단결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직접 출전을 했다. 한동훈 대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는 하나 아니고 군수 구청장 선거지만 상당한 관심을 지금 더욱 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전남에서 곡성과 영광에서 두 군데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에는 상당한 그 이변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영광에서는 지금 조국 혁신당의 후보, 민주당을 탈당한 후보인데 조국 혁신당의 후보가 민주당보다 조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아직 뭐 보름은 남았지만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나온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다음에 곡성도 지금 넘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조국 혁신당이.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만약에 이 텃밭인데 여기서 이변이 일어나게 되면은 호남에서 자신들이 완전히 여기 이게 무너지면 민주당은 무너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재명이 불안하다, 실망스럽다, 사법 리스크 등등 거짓말하고 이제 불법으로 해서 지금 뭐 덕지덕지 선거를 앞두고 이러고 있는 물론 조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러다 보니까 뭐 조국을 지지해서라기보다도 이재명에 대한 불신, 불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냐. 즉 플랜 B를 호남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조국은 조국대로 여기도 이제 곧 감방 들어갈 텐데 뭐 감방 들어가서 뭐 푸시업하고 뭐를 하고 막 이러가면서 책 읽고 있다가 나오겠다고 하는데 이 조국 혁신당이 전남 곡성 영광에 후보를 내고 그다음에 부산에 후보를 내고 이런 걸 보니까 호남이 이재명 민주당 니 거냐 이런 것이죠. 여기에 우리 조국 혁신당이 좀 뿌리를 박겠다. 그러니까 비례대표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지역구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당으로 만들겠다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부산도 마찬가지고 부산에 자기가 연고가 있으니까 민주당보다 조국 당이 더 지지를 얻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오겠다는 것이죠. 2년을 살고 나와서 앞날을 보겠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으로서는 이제 본인 스스로 실토했지만 여기서 두곳 중에 전남 영광 곡성 중에 한 곳이라도 패하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곡성까지 패하면은 호남이 이재명을 사실상 버렸다. 이렇게 되면 엄청난 회오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 50%, 40% 이렇게 나오는데,
재보궐선거에서 이변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이 안 되겠다. 그런 여론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불안한 겁니다, 이재명이. 그래서 군수선거인데 지금 이들이 내려가가지고 뭐한달 살이 아니 뭐 월세 살이 아니 이러면서 지금 뭐 기를 쓰고 있는 게 그런 것인데 지금 일단 정치권에서는 2대2, 전체적으로 2대2 무승부 전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정에서 지금 민주당 후보하고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할 것이냐 제가 볼때 단일화 안될 가능성도 있고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총선 때 장해찬이가 나왔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런 그 분위기가 적어도 정당 후보 옷 뽑는 이 선거에서는 뭐 크게 변화가 없다. 이런 것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자체 분석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비교적 안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잡히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체 분석 결과가 보도가 됐다. 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